오늘 따릉이 타고 오셨다면서요. 예, 제가 원래 그 킥보드 타고 다녔었는데요. 네. 킥보드가 각종 규제가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따릉이로 바꿔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예. 야, 그래 올리더라고. 전 제가 백팩 메고 따릉이 타면 별로 안 올 것 같은데. 어, 해보시죠 한번. 상이 젊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. 저희 아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. 이번에 성적도 많이 받았거든요. 근데 담대표님 저는 친구 보고 네. 저희 아들이 제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고.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희가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급속히 못해가지고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드린 것 제가 당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. 5.18 이후에 태어난 어떤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이런 광주에 어쨌든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그리고 그 정신을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 당에서 광주 시민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을 넘어서 저희 국민의힘이 호남의 미래 세대와 지역의 발전을 논의하게 될 그런 어떤 시점이 가까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.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고명이 각각의 색채와 식감,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밥 위에 얹혀져 있을 때입니다.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! 정말 정말 당신은 귀한 사람 함께해 함께해 당신은 소중한 사람.